done, John. Thank you, man. It feels good, man. It feels good, right? Alright, yo. I'm in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Paper stacks, yeah, I got them little bundles. Harry Potter breaking bread with the muggles. They said I would have failed. Now they looking puzzled. I said I would have failed. I didn't go on hustle. Get the bag, it ain't never get a fumble. In the jack, but we come up from the bottom. Through the cracks of the light. Have a glass of the drinks for it. It's a short day. Down,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요즘 캠핑하는 캠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캠핑용품은 무엇입니까? IGT. 아, 바로 아이언 그릴 테이블. 이 죽일놈의 테이블이라 그러는가? 돼지 같은 놈. IGT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IGT들은 엄청 고가의 그런 IGT까지는 못 사용해봤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IGT는 수납이 좀 좋거나 간단하게 피칭을 해서 정말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들 위주로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푸르버에서 IGT가 나왔습니다. 근데 무려 접는 IGT가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접는 시대가 왔어요. 푸르버의 IGT 오늘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색상 되게 크지? 고급스럽네. 트루버 IGT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 같은 제품이고요. 두 개를 오늘 피칭을 해서 왜 두 개를 사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제품을 한 두 달 전부터 좀 받아가지고 제 영상에는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 좀 사용을 해보고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사용해보고 장점과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제가 좀 더 써보겠습니다 하고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두 달 걸린 것 같습니다. 설치부터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트루버 IGT 프레임 상판이고요. 상판 프레임이고요. 여기는 이제 다리 그리고 연장 다리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상판이라든지 그리고 추가 구성품이랑 연결하는 그 연결 볼트랑 이렇게 요렇게 연결하는 요런 부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상판 3개 일단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판은 만약에 다른 뭐 도마를 올린다든지 다른 버너를 올린다든지 할 때에는 저게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3개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판만 다른 제품으로 사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트루버 가방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다 이 가방 하나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이 가방이 뭐 이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예. 앞에는 큰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뒤쪽에는 조그마한 상판 들어가는 주머니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에도 역시 상판 이렇게 하나 들어갈 만한 이런 보조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다리와 연장다리까지 다 넣을 수 있는 이런 바로 된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바로 해볼게요. 저는 이 트루버의 이 IGT를 디자인하신 분이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로요. 어떻게 이걸 접을 생각을 했고, 원래 그냥 있는 프레임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접고 펴고 하면은 그거를 고정하는 것도 그렇고 좀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두 달 정도 사용했을 때는 이게 전혀 불안정하다는 생각 전혀 1도 못 느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이렇게 펼칩니다. 지금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펼치면서 요 가만히 냅두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계속 이렇게 접히고 펼쳐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왜 소리가 이렇게 나냐 근데. 그 부분을 일자로 펴주고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바가 있습니다. 볼트로 조절되는 이 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심지어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빠지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바. 아, 요 바를 가운데에다 놓고 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고정을 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반대쪽도 고정을 합니다. 두 군데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바로 인해서 이게 꺾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이 이미 하나의 프레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원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반 정도 이렇게 접을 수 있다라는, 원래는 이만한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접음으로 인해서 요만한, 요거 반만한 요런 사이즈의 가방에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투르버의 IGT를 만든 이 디자이너는 정말 천재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자, 이제 다리를 설치할 건데 다리는 그냥 너무 쉽습니다. 이 볼트 여기다 꽂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90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90도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은 조금 불안정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흔들 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팍 걸리면 넘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리를 조금 더 넓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테이블의 안정감을 더 살려준 거죠. 자, 여러분, 순식간에 지금 테이블 두 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 이렇게 두면은 이게 따로따로 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까 그 연결하는 부품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볼트 너트 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끼는 건데, 네, 여기에다 이렇게 꽂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자, 아래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정 다 된 거예요. 지금 여기를 돌려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고정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꽉 연결이 돼서 지금 흔들림 없이, 예, 두 판이 완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길게 사용하고 6유닛, 이렇게 하면은 6유닛을 일자로 사용이 가능해서 뭐 앞뒤로 해서 한 6명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3명 그리고 양옆에까지 해서 8명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세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넉넉히 앉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은 이렇게 앉으면 충분한 그런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하나당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판의 가로 길이는 약 83cm, 그리고 세로 길이는 50cm입니다. 그리고 패킹 시에 가방에는 47cm, 그리고 56cm, 두께는 14cm로 패킹이 됩니다. 무게는 테이블과 기본 다리 4개만 했을 때 4.6kg입니다. 높이는 기본 다리 40cm고요. 익스텐션 1단으로 했을 때는 66cm, 2단으로 했을 때는 83cm까지 높아집니다. 색상은 샌드색과 카키색 두 가지 색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는 사실 커플이라든지 솔캠에서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이 하나를 더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3유닛의 IGT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옆에다 사이드 테이블을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이런 스텐 테이블, 이거 사이드 테이블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 높이가 40cm거든요. 딱 높이가 똑같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사용을 하면 높이가 똑같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하나만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여기에서 4인 가족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메인 테이블이기는 하지만 옆에 이렇게 사이드로 놓고 아이들이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음식 같은 거를 놓을 수도 있고, 옆에다가 의자라든지 또 조그만한 선반 같은 거 하나 두면은 충분히 4인 가족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받은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조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판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판인데요, 이 IGT 테이블 두 개를 연결하는데 기역자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구성품은 이 판 하나, 이 다리 하나, 연장 부품 요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구성이에요.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세팅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이 안쪽에다 해놓고 제가 요리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와이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원했던 그런 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 메인 요리사가 이쪽에서 요리를 하면서 약간의 다치 세팅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의자를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주는 그런 세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봤고요. 연장다리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높이 높낮이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높이를 다르게 해서 내가 위에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다치 세팅도 가능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기역자 세팅을 해서 메인으로 요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연장다리는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볼트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쪽을 빼서 한번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다리의 밑부분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거를 끼면 됩니다. 이게 뺀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 다리 밑부분인데 여기를 돌리면 이게 빠지고 여기에 이런 볼트를 낄 수 있는, 예, 추가 연장선을 낄 수 있는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연장을 이렇게 빼서, 예, 이렇게 이걸 눌러서 이렇게 빼서 여기다 딱 딸깍 소리 나게 딸깍 소리 나게. 그리고 마지막 여기 다시 또 이거를 잠가줘야겠네요, 여기다가. 자, 요거는 이제 연장다리를 사용을 해서 제일 높게 사용하게 되는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쪽에 앉아서 제가 요리를 해서 이렇게 넘겨주거나 이런 다치 세팅과 오마카세 세팅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흔들거림이나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 조금 아무래도 높아지다 보니까 좀 흔들림은 확실히 낮은 데에는 흔들림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높아지니까 흔들림이 좀 어느 정도 생긴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다리를 사용할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조금 주의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겠다. 그 정도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두 달간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입니다. 컬러. 제가 탄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트루버의 이 IGT는 두 가지 색상이 나오거든요. 탄색과 카키색. 근데 이 탄색 너무 예뻐서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그런 탄색상, 그런 색상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되게 색상 되게 예쁘지? 고급스럽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수납력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임을 접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가방에 보관이 가능하고 이동하는 데에도 큰 장점이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상판의 사이즈를 보시면 요즘에 나오는 IGT의 유닛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사이즈와 동일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IGT의 어떤 유닛과도 다 호환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IGT 전용 유닛이 아니라고 한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IGT 유닛들과도 호환이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고, 두 달 정도 사용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이걸 빨리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천재입니다, 천재. 반면에 뭐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상판에 대한 유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조금 공간이 남는다, 양 옆에도 좀 공간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좀 하십니다. 이 보시면 약간의 공간이 남아요. 5mm 그리고 위에는 3mm 정도의 이런 공간은 조금 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IGT 유닛과의 호환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유격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더 호환되는 제품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유격이 있고 조금 흔들거리는다 한들 여기로 막 뭐가 빠지거나 이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음식 오히려 빠지면은 뭐 닦으면 되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조금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자, 지금 여기 엔트리 테이블, 스노우피크 엔트리 테이블 오리지널 제품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2분의 1 유닛 두 개랑 그리고 스노우피크 오리지널 플랫 버너 그리고 상판 오리지널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도, 자, 이렇게 해도 여기에 오히려 더 큰 1cm 정도의 그런 홀이 남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IGT는 좀 약간 이 정도의 공간을 남겨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유닛을 호환하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유격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여기 만약에 그 음식물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닦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로고입니다. 로고가 페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페인팅이 조금 시간이 가면서 긁히거나 할 때 지워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인팅이 되어 있는 그 지워짐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새 거는 아예 이 로고가 지워지지 않았는데 제가 사용을 했던 요 한 두 달 정도 사용한 요거는 페인팅이 된 로고가 약간 지워지고 있다. 요거를 각인으로 하면 당연히 더 단가는 비싸지겠지만 조금 아쉽지 않은가. 예, 약간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 3 유닛이 약간 애매해요. 커플이라든지 3인까지도 가능한데 이제 저같이 4인 가족은 조금 작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3 유닛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테이블을 하나 놓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뭐 선반이라든지 테이블을 놓고 사용을 해야 가능한 그런 사이드고, 단독으로 4인 가족이 사용하기는 조금 아쉬운 사이즈다. 아, 그 정도지만 얼마든지 사이드 테이블을 놓고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트루버의 IGT 테이블이고요. 지금 옆에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테이블 중에 하나인 S사의 엔트리 테이블입니다.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개랑 같이 조합을 해도 높이는 거의 똑같이 세팅이 돼서 거의 이질감 없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오히려 좀 더 큽니다. 예. 이 폭은 좀 더 커가지고 이만큼이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엔트리 테이블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선택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탄 색상 좋아하시거나 카키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색상의 테이블도 한번 고려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엔트리는 스탠레스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카키랑 탄 색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액션이라서 좋긴 한데 요거는 돌려 끼우는 그런 방식, 흔들었을 때 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확실히 흔들리는 거는 아무리 원액션이기 편하지만 좀 흔들리는 건 있다. 대신 요거는 흔들리는 것도 확실히 적다. 자, 아쉬운 점이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연결 기역자 연결 브라켓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연결 브라켓이 가방에 안 들어갑니다. 기존 가방보다 더 커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삐져나오기 때문에 지퍼를 다 못 닫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로 부지포 가방을 이렇게 주는데, 근데 이제 부지포 가방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찢어졌듯이 강한 그런 부지포는 아닙니다. 이걸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천재시니까 요것마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살짝 잠가 놓고 이렇게 접습니다. 철수할 때마다 이거 감동하네. 으차. 너무 만족해요.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보다 뭐 더 좋은 거 물론 있겠죠. 뭐 비싸면 더 좋겠죠. 근데 그 비싼 것들을 저는 못 사겠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 선에서 굉장히 만족하는, 가성비가 좋고 가심비까지 좋은 그런 트루버의 IGT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루버 사하라 프로 버너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 트루버에서 드디어 접는 IGT가 나왔는데 한 두 달 가까이 사용을 해보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점을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제가 발견 못한 그런 아쉬운 점도 물론 있겠죠. 그런 아쉬운 점들의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또 개선된 그런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가 못 담은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또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한 번씩 남겨주십시오. 트루버의 관계자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개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은 없을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봐주시지 않을까요? 봐주세요. 트루버로부터 제공받은 IGT를 가지고 오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달 정도 사용을 해본 그런 리뷰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저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IGT고, 지금까지 사용한 그런 IGT 중에는 제일 만족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제 영상에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장 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점퍼! 점퍼! 천재.